Thank you.
중국 선교의 아버지이자 기도 영사인 허드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한 책을 보고 눈에 확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거지가 맑아지면서 그래 예수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는데 아 내가 염려할 것 없구나. 예수님이 이루는 일만 내가 그냥 그대로 전하면 주님이 이루신 그분이 일하시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놀라운 중국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글을 읽어보고 제가 저도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결정적인 승리의 예수님의 외침인데 그걸 우리가 듣고 읽는다 해서 우리 삶이 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승리한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깨닫고 그런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권한 삶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라겠을까? 우리 지금 이 세상 종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할 때에 여기서 시가고 장가간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 아니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에 빠졌을 때에 결국은 그대로 홍수로 다 멸망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냥 평범하니 그대로 먹고 자고 살고 이렇게 살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종에 치우치고 있고요, 발전과 고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물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죠. 개성이라는 미명하에 이심으로 가득 찬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서 모든 타락과 죄악은 바로 이런 사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행의 그 탕류에 그냥 휩싸여서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고기는 폭포도 올라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못 봐도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방향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향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마음의 영장이라 해도 정말 미물마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개미나 거미는 홍수가 나기 전에 다 피우고 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쓰나미 그 사건 때도 코끼리는 뭔지 알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인간은 그대로 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뭔가, 인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미물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30절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오늘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말하길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자 구약의 양이나 소는 죽여서 제물됐는데 나는 산제사가 살면서도 제사의 삶, 이게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니면 어둠의 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 드린 가운데서 섬기는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예배가 되는데 성전 예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만 각지 흩어져 있으면서 회당을 세웠는데 회당에서 이 교육 회의 이건 했지만 예배는 절대 드릴 수 없었어요.
저들이 일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유월절 일이나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저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과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성령이 정의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 제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의지에 내가 복장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말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한다는 그 자체 그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 예배는 하나님 만남인데 그때에 하나님 만나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 몸이 산 제물로서 향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걸어간 산 제물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해와 달의 절하고 열한 별의 절에 대해서 궁극 중에 발효됐습니까?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뭐였습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노예예요. 종이에요. 보디발의 종이에 있으면서 거기서 산 제물의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겸손 훈련, 인내 훈련, 인격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예. 그 종살이하면서도 그 가정 총무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 아닙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당신의 현재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 훈련 모든 훈련 잘 받는데 결정적인 시험이 왔어요. 그것이 이 보디발의 처가 날마다 유혹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루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여인이 막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동치마자 그때예요.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려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가 물증이 옷이 증거가 되었고 야 히브리 청년이 옷 벗고 나한테 달라들었다 이래가지고 꼼짝없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경호실장 부인을 희롱한 이 강간 미수죄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이 인간적으로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부모가 면회를 옵니까? 그 감방에서 썩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합격이 뭐냐면 만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처하고 눈을 맞아갖고 원한 대로 해줬다면 노예 신분에 희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찌 그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고 절대 탈바할 수 없다고 그랬으면 합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고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숨 쉬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갈 수 있었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그때의 그 위기의 순간에 거기서 합격 그 순간이 하나님 볼 때는요 제가 지금 산 제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어진 거예요. 산 제사가 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서 합격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세의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모세가 그런 홍해바다를 가는 능력이 임한 게 아니고 광야 훈련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 인간의 힘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고 도망가는 신세. 그래서 광야 40년 구훈련 생활 가운데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참 조심할 것이, 자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막, 근데 영적으로는요 위험합니다. 이 뭔지예요?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훈련에 절장 가서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훈련 깨뜨려서 그 낮아진 훈련에서 걸어간 산 제사로서 훈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까사로운 남편, 그 남편 그 비율 맞추고 섬기고 머리를 알고 순종하는 그거, 그것이 얼마나 훈련이고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귀역이라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걸어간 산 제사의 그 훈련에 합격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는 그 인격훈련, 낮아진 훈련을 잘 합격했었을 때에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해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너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을 맺자, 이 백성은 폐역한 백성이다. 모세가 역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못된 백성은 쓸어버리고요 아브라함요 잊어보시오 나하고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합시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냐,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라고,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의 이름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달라고 막 목숨 걸고 막 하나님 몇 때리라고 나 때리라고 나 죽여라고 막 하니까요 하나님 마음 돌이켰잖아요. 그래 모세 알았다 알았다 내가 네 기도 듣고 이 백성 살려주마. 그렇게 살아난 그 백성이 또 이제 그것도 모르고 모세야 모세하고 대항하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백성과 싸운 적 없어요. 모세는 그럴 때만 납작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게 낮아진 훈련, 그게 산 제사의 훈련. 그래서 모세는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산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는 산 제물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데, 내가 순종이 마음에 순종이 되어진 순종, 이건 성령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기도해야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기고, 그 순간 영적으로는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상에 대한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신령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부활의 영광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령의 사로잡힌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기도는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정에 맞춰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돼서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시고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해도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어떤 자세를 기도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믿는 신앙이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차이가 나요. 자, 기도를 믿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할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입니다. 기도 자체에 큰 효험을 두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자 응답하겠다고 당연한 그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초점에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에 자꾸 하면 내 행위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만큼 했다 하는, 당신 얼마나 기도했어 나같이 기도라니까 하고 자꾸 자기가 율법주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되었다는 내가 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한 사람, 차라리 많은 사람 오히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은사가 받고 능력 받았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은 기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 그 시간에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단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되고요,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목이 꼿꼿하다고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한 것이 우리 은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만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 응답하면 그것이 예스가 되고 아멘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설득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설득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 계획, 그 뜻을 이루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응답 안 와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도다 하고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온 마음과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더 받고요, 더 역사하고 더 형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하고 같이 가버려요.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인하고 얘기하고 재밌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과 그냥 동행하시고 그분과 친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 내가 염려고 예수고 고민한다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아름답게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인데, 구약의 제물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로 사람 불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성전 왕궁이었고 불이 떨어지잖아요. 엘리야도 불이 떨어진 그 불을 계속 이제 꺼지지 않고 나무를 계속 피워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불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서요 항상 깨어서 계속 감동으로 계속 기도를 하라. 그게 오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산 제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제사 내물이 제물이 뭐냐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무릎을 꿇는 순간 사실 내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영적인 능력 파워가 있는 사람이 사단에 잡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항상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산 제물로서 되기를 원하고, 저는 지금 자 이 말씀의 칼로 여러분 심령을 지금 쪼개고 도려내요. 그러면 쪼갠 고개 사이로 햇불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할 때 안에 있는 이 짐승 소 양의 똥을 하듯이 밖에 짐 밖에 불사르듯이 토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서 내가 살겠습니다고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가 말씀 듣고 좀 이따 찬양을 하죠.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예, 말씀에 각을 떴으니까 이제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제물로 향기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살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제물이 되지 못했던 거, 내가 남편을 머리로 섬기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정말 충성하지 못했던 거, 꾀를 부리고 인생 살았던 거, 이게 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주님께 살겠습니다 하고 그 결단하는 가운데서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가 천국 간 마지막이에요. 자, 내 사랑하더라 따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쓴 것을 내가 아노라. 그걸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 나라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